아침 6시 17분이고요. 좀 이따 8시 한 15분까지 출근해야 돼가지고 요가하고 씻고 이제 나가려고요. 첫 출근하는 날.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아침 6시 반이고요. 이번 주는 오리엔테이션밖에 없어가지고 8시까지만 출근하면 돼서 하루에 8시간씩만 교육을 들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12시간 근무가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그러려면 진짜 집에서 6시 20분에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과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요가를 할 시간이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원래 한 달 내내 요가는 그 챌린지에 도전해서 잘 해오고 있었는데 다음 주는 좀 모르겠네요. 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래도 요가를 해야죠. 브래드가 준비한 와인 스낵바 해피 아워. 아침부터 장 보러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또 네 번 근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동안 먹어야 할 음식들을 좀 미리 사왔습니다. 로티세르 치킨, 샐러드, 또 스캠피 새우, 삼겹살, 빵이랑 이런 뭐 팬케이크 믹스, 오트밀, 사과, 레몬. 지난번에 아디다스 비슷한 이런 핑크랑 회색 계열로 샀는데 그 핑크가 생각보다 아디다스 거는 너무 밝더라고요. 너무 밝은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비교해봐야겠다 한번. 야, 이렇게 이건 아디다스, 얘는 뉴발란스. 약간 이렇게 다른데 얘가 조금 더 밝아요. 이 아디다스 핑크가. 그러면 둘 다 편하긴 해. 뭐가 나아요? 뭔가 맘이 지금 얘로 기울고 있어. 얘는 좀 둘 다 편해. 둘 다. 오늘 점심으로는 로티세르 치킨을 이용해서 수프를 만들 건데요. 우선 뼈를 다 분해해줘야 돼요. 뼈. 자, 이렇게 뼈를 담아서 고압력으로 15분.
나왔어요. 이제 뼈는 걸러주고, Mrs. Peacock, for the candlestick. Sweet. I have one. All right.최근에 2시간, 12시간 근무를 다 끝냈고요. 내일은 트레이닝이 있어서 8시간 근무하러 오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바빴어요. 이틀 내내 계속 바빴어요. 그래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I didn't put any water. It was just like some half cup of wine and all these veggies. And now I'm going to get the lake. Separately. Trader Joe's 쇼핑을 다녀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 조 물건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거 치아바타 바게트인데 얘는 진짜 샌드위치 해 먹을 때 너무 맛있어요.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브래드가 팝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영화관에서 먹는 그 버터 진한 맛 완전 그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고 이거 혹시 그 야채칩 중에 테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면 이거는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이거 존맛. 이거야 뭐 워낙 유명하죠 이거. Everything Cracker 치즈랑 얹어서 먹을 때 스낵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사먹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야채들도 신선해가지고 자주 종류별로 뭐 가서 사오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플랫브레드 얇은 피자 같은 제품인데 버섯이랑 치즈 올라간 거거든요. 막 배가 많이 안 고플 때 점심이나 저녁으로 이거 브레드랑 하나 나눠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진짜 크리미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트리플 크림 브리치즈거든요. 이거를 이 크래커에다 먹으면 절어요 진짜. 와인에다가 딱 먹기 좋은 스낵이에요. 얘는 아몬드 크루아상이거든요. 냉동 코너에 있는 건데 이거를 해동시켜가지고 아침에 구워 먹으면 진짜 뭐 브런치 카페가 전혀 부럽지 않아요. 진짜 이것도 매번 갈 때마다 사오는 제품이에요. 강추. 그리고 이 오렌지 치킨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냉동실에 꼭 구비해 놓는 제품이에요. 막 뭐 해 먹을지 뭘 시켜 먹기도 애매한 시간일 때는 얘만한 게 없거든요. 오늘의 하울 끝. 끝.